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 know what niggas. 네, 다시 올림픽 공원에 마련돼 있는 특설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3x3 바스켓볼 챌린지 인 서울. 이제 남자 클럽 결승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강호진 대 최용준, 최용준 대 강호진의 맞대결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출발인데요. 이 서울 대회가 출발인데 출발부터 상당히 뜨겁고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지방 남은 대회들 더 기대가 되는데요. 좀 전에 끝난 여자부 결승에서 너무 혼을 뺐기 때문에 아, 남자부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네, 혼을 뺐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안 날까봐 두려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자, 선수들 웬만한 플레이로 힘이 안 나는데 멋진 플레이를 좀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보실 팬들도 아마 똑같이 느끼실 텐데요. 자, 먼저 예. 자, 강호진 팀이 먼저 소개되겠습니다. 먼저 12번 홍완희 선수입니다. 사실 뭐 메인 볼핸들러 역할하면서 또 에이스 역할도 잘해주고 있는 선수죠. 예. 자, 그리고 조형범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11번 조형범, 강호진 팀입니다. 자, 그리고 정재경 선수까지. 자, 남자들은 계속 카메라를 보고 멋있는 척을 하는데 예,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강호진의 강호진. 예. 자, 조용히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강호진 선수들이 먼저 소개됐습니다. 우리 팀은 여기서 끝이나 대망의 규정 의미를 증식할 팀. 자, 지금 최용준 팀 선수들이 소개되는데 더 이상 안 보고 싶다고 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윤준호. 자, 좋아요. 나올 때 멋있게 나옵니다. 본인도 부끄러워하는데 잘했어요. 화면에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주현민 선수는 솔직히 하트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홍기성 선수, 이 선수도 잘 뛰어요. 네,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3점을 또 굉장히 잘 던지고 스피드도 빠르고 운동 능력도 훌륭하죠. 네. 자, 그리고 이 최용준 팀의 기둥입니다. 김준성 선수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3x3 결승전에 올라온 팀입니다. 서울대회 결승전 최용준과 강호진, 강호진과 최용준의 대결인데, 아, 우승하면 끝이 아니에요. 전국대회 가야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우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네. 양 팀에게는 뭐 자존심도 걸려있지만 또 향후 무대를 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아주 또 이 재밌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결승전 시작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날려! 시작과 동시에 기습적입니다. 최용준 팀의 9번 홍기성의 득점. 오우. 자, 최용준 팀이 하얀색 유니폼이고요. 권투로 얘기하면 선빵을 좀 먼저 한번 날리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중요하죠, 선빵. 네. 여자는 두 점으로 선빵을 날렸는데요. 자, 홍기성 2점 불발. 자, 오늘만큼, 오늘 결승전만큼 저희가 조금은 편안한 언어로 네,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축제거든요, 이 클럽 대회는요. 자, 멀리서 한번 던져봤던 홍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호진 팀이 파란색 조끼를 입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자, 들어오면서 정재경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야, 최영범 바스켓 카운트 앤드 원. 지금 공격기마도 참여가 아주 훌륭했네요. 예. 자, 이 리바운드 할 때도 몸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아무래도 결승전이기 때문에 저렇게 리바운드 하나하나가 승패에 승패를 자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자유투는 불발. 다시 외곽에서 공격 시작한 홍기성. 그리고 김준성도 두 점을 뿌릴 수 있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결승전 올라온 팀들은 기량이 있기 때문에 실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수비를 해야 되고요. 최영범. 오, 깨끗합니다. 잽스텝으로 공간 만들고 바로 2점이었죠. 예. 2대1.
그렇죠. 자, 김진선 선수는 이렇게 골밑 플레이를 해야 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상대가 수비를 잘해줬습니다. 정재경의 수비가 좋았고요. 다시 한번 강호진의 공격. 자, 밀렸는데요. 홍환이 걸렸어요. 걸렸어요. 네. 자, 두 점이 좋아요. 홍기성 에어볼. 자, 1대 3. 야, 두 점 들어가는 모습. 다른 각교 사모도 보고 계시는데요. 깨끗합니다. 자, 리바운드 잡아냈던 강호진. 아, 최용준의 리바운드입니다. 최용준, 주현일. 주현일도 빨라요. 주현일 옆으로. 밟혀줬어요. 예, 그렇죠. 차분하게 김준성 마무리. 돌파 이후에 무리하지 않고 아주 좋은 패스를 건넸습니다. 3대 2. 최용준 한 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미드레인지. 야. 정확합니다. 홍완희. 김준성. 최용준의 김준성. 파울이네요. 파울입니다. 자, 이 김준성 선수가 힘이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붙기 시작하면 맞기 쉽지 않습니다. 힘도 있고요, 스피드까지 있기 때문에 김준성 선수가 드라이빙을 치게 되면 저렇게 네. 파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김준성 1구 성공합니다. 자, 4대 3입니다. 자유투 성공했고요. 노룩 패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빼줬어요. 정재경. 그 전에 역시 2점을 넣었기 때문에 스틸이에요. 자, 그리고 가로채기 조영범. 강호진 공격 계속 이어갑니다. 두 점 앞서 있는 강호진. 이번에 수비하고 있던 최용준 팀의 파울입니다. 아, 홍기성 선수가 파울로 끊었네요. 자, 몸싸움 치열해요. 자, 어느 정도 인정이 되죠? 자, 턴어라운드 파울입니다. 최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미스매치 상황에서 1대1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현일 선수의 파울. 자유수를 얻어낸 조형범. 강호진 팀의 조형범입니다. 3대5. 아, 성공. 자, 6대3 승점차. 자, 뒤져있는 최용준입니다. 최용준. 홍기성 선수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홍기성 하지만 가로채기 성공. 조형범 가로채기 직접 올라오면서 레이업. 하지만 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확실히? 그렇죠. 자, 이렇게 실력이 엇비슷한 팀끼리 경기를 하게 되면 1대1 서브다 그 팀의 게임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 자, 김준성의 두 점 추격하는 점수입니다. 6대5 한 점 차. 그렇습니다. 저 선수가 간간히 던지는 외곽슛이 있기 때문에 예. 깊게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준성의 위력적인 외곽슛이 한 점 차를 만들었고요. 조형범, 자, 스피드몸. 자, 공 살려냈고요. 조형범,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주현일, 최준용, 최용준 팀. 주현일, 김준성. 자, 김준성. 안 들어갔어요. 자, 리바운드 잡아주는 윤준호. 자, 윤준호가 둘 곳을 찾았어요. 오른쪽 파고듭니다. 주현일 빨라요. 콜러터. 와. 자, 강호진의 컨택 파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멋지게 수비를 제치고 레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네. 자, 6대5 한 점 늦어있는 최용준 자유투입니다. 동점으로 못 가는군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강호진. 자, 멀리서 강호진 두 점 불발. 슈팅이 좋은 선수인데 나오자마자 역시 첫 번째 슛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전! 좋아. 최용준, 주현일 선수의 역전 두 점. 아, 재밌어지는데요, 점점. 진짜 결승까지 올라온 팀이 만큼 외곽을 쉽게 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점점 달궈지고 있습니다. 연준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현일!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리바운드 김준성 더블 클러치. 그리고 앤드원. 역시 위력적입니다. 아, 위력적이에요. 높이의 우위를 지금 확실하게 가져갑니다. 야, 여기서 확실하게 올라와서 힘도 있고요. 그대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거기에 또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8대6 역전에 성공한 다음에 추가 득점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성공합니다. 성점차 도망가는 최용준 팀. 최용준. 자, 팀 강호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자, 어수선한 상황. 안 들어가요.
높이를 너무 의식을 해서 지금 슛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휘슬 불리지 않았어요. 나와서 두 점! 안 들어갑니다. 자, 직접 잡아내면서 자, 들어오는데요. 강호진 팀의 야, 홍환이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냅니다. 바스켓 카운트 홍환이 운동능력이 참 좋은 선수입니다. 예. 자, 배칠린더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성공하면서 직접 만들어내는 홍환희 선수입니다. 그렇게 런닝 스텝으로 점프를 치게 되면 공 중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예.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가지면서 득점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7대9 안 들어가는 주현일. 자, 다시 한번 던져보는데요. 홍환희 이번에 불발. 토너먼트 때보다는 외곽 성공률이 훨씬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양팀. 자, 스코어 7대9. 두 점. 최용준이 앞서 있고요. 샷클럭 5초 남은 상황. 최용준 팀 최용준의 공격. 1초. 1초! 아, 못 봤네요. 샷클럭 바이데이션 공격 넘어갑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링이 맞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런 상황들을 잘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요. 체킹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렵게 공 살려 있습니다만 샷클락을 계속 까고 있습니다. 샷클락 3초, 2초, 1초 던졌는데요. 걸렸습니다. 자, 팀 최용준의 공격 이어집니다. 아, 놓쳤습니다. 하지만 잡아냈고 본인 다시 마무리 안 됩니다. 돌긴 잘 돌았는데 아, 네. 마무리가 너무 거칠었죠. 자, 강호진의 강호진 안쪽으로 네. 득점까지 정재경 9대8 다시 한 점차 3분 27초 남아있습니다. 자, 2포인트 불발. 다시 오른쪽에서 공격 시작합니다. 홍환이 홍환이 안 들어가는군요. 자, 계속되는 공격권 강호진 팀에게 주어집니다. 팀 강호진 9대8. 자, 파고드는 장재경. 아, 자, 쉽지 않아요. 달고 1대1은 쉽지 않죠. 예. 하지만 이렇게 주현일이 상대 허를 찌릅니다. 10대8. 양팀 선수들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수비 파울이군요. 3번 주현일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작전 시간이 먼저 또 이어지겠습니다. 자, 10대8 두 점차 작전 시간 요청이 됐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뒤지고 있던 최용진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지금 두 점차 리드 지키고 있는데요. 아, 지금 뭐 양팀 모두 다 외곽은 좀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도 좀 심판 판정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내비치다가 오히려 이제 골밑 수비를 내주는 장면이었죠. 예. 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자유투 얻어낸 강호진의 자유투입니다. 두 점 뒤져 있고 남은 시간 2분 46초입니다.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자, 뭐 공격자의 시간이 12초이기 때문에 2분 넘게 남아 있으면 정말 많이 남아 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홍환이. 자, 루즈볼. 땅을 치는 조형범. 다시 공격권은 최용준. 팀 최용준에게 주어집니다. 자, 패스 기가 막혔어요. 좋습니다. 엉기성 아주 훌륭한 백도어 컷입니다. 백도어 컷 기가 막힌 플레이. 자, 걸렸어요. 자, 샷클락 쫓겨났어요. 이를 성공시키네요. 이겨내네요. 조영범 이겨냈습니다. 9대 11 두 점차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팀 최용준 슛머션 파고듭니다. 아, 성공하는군요, 주현일. 저 페이크에 속아버렸네요. 예. 홍환이 뒤쪽으로 내줬고 강호진, 강호진 에이. 성공. 두 점차 계속 이어집니다. 12대 10. 남은 시간 1분 50초. 자, 최용준 팀 최용준 공이 선언됩니다. 자. 그렇죠. 체력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예.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결승전인 만큼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가져줘야 됩니다. 예.
득점이 됐어요. 13대 10. 홍기성 득점. 아, 위험해요. 자, 턴오버예요. 네. 턴오버. 아, 이번 턴오버는 좀 커 보입니다. 아, 자, 와이드 오픈 홍기성. 아, 다행이에요. 예. 머리를 감싸줍니다. 아, 들어갔다 나오네. 뒤에 들어갔다 나오네요. 어머니. 자, 골 밑에서 네. 여의치 않아요. 높이가 높은 팀 최용준 파울입니다. 자, 높이가 높아요. 쉽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자유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팀 파울이 6개입니다. 파고드는 강호진. 자, 이번에도 터치업만 선언이 됐습니다. 윤준호 선수가 툭 치면서 자, 샤클락이 지금 4초밖에 없습니다. 예. 2초 남기 아, 여버리네요. 자, 여기서 홍한희 선수가 자리 왔다가 네. 파울볼이 불렸나요? 네. 아, 그렇습니다. 파울이 불렸습니다. 아, 파울이 됐군요. 슛 동작이었고요. 자유도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슛 동작이기도 했고 팀 최용준이 팀 파울에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유투를 두 개를 쏘게 되는데요. 예. 홍한희 선수가 두 개를 다 성공을 시켜야 되는 강호진입니다. 팀 강호진 1구 성공. 네. 두 점 차. 자, 그리고 한 번 더 준비합니다. 자, 팀 반칙에 걸려 있었어요. 네, 슛 동작이 아니었더라도요. 홍환이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 네. 한 점 차입니다. 아, 침착하게 두 개 다 집어넣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자유투 넣기 쉽지 않은데요. 자, 남시간 50초. 이제 한두골의 승부가 가리겠습니다. 김준성 페이드어웨이 깨끗하게 붙입니다. 저 어려운 슛 성공시키네요. 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홍환희입니다. 야, 똑같은 지금 슈팅 파울 실수를 두 번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시간이 40.7초. 일단은 좀 많이 남게 느껴져 있거든요. 자, 이거 넣고도 공격 뭐 상대가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본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홍환희 예그 성공. 자, 백보드 맞고 계속해서 지금 성공을 해주고 있은 홍환희입니다. 자유투 감을 완전히 찾았네요. 예. 상지 영서대학교 소속, 그리고 선수 생활도 했었던 선수인데요. 네. 두 개 모두 다 성공. 다시 동점입니다. 오. 김준성 짧아요. 리바운드 윤준호. 다시 외곽 주현일. 자,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주현일 파울입니다. 자, 네 번째 팀 반칙. 자, 이게 슛 동작으로 간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심판이 서 있는 모양을 봐서 슛 동작으로 파울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자유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자유투 한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주현일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오호, 강호진 따릅니다. 팀 강호진 리바운드를 따르면서 자, 득점이 필요한데요. 자, 올라왔어요.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올라왔고 이걸 성공했습니다. 자, 정재경이 김주성을 뚫어냈습니다. 자, 김주성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시간 7초 아직 있어요. 6초 파고드면서 레이업 동점. 3.4초 남겨놓고 동점. 곧바로 공격 시작. 레이업 플로터. 버저비터. 버저비터가 터집니다. 아, 결승전 다음 마지막 버저비터 나왔습니다. 버저비터 강호진 팀입니다. 멋진 버저비터네요. 와. 팀 강호진 마지막 순간 다시 한번 감상하시죠. 홍환입니다. 이야. 아, 이 플로터가 또 들어가는군요. 자, 확인하나요? 확인하나요? 자, 지금 마지막 확인을 거치고 있는데요. 자, 점수 인정됐습니다. 결국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스트레이트트리 버스켓볼 챌린지 인 서울 서울대회 클럽팀의 우승은 팀 강호진이 차지하게 됩니다. 아, 극적인 승부네요. 네. 일반부 여자 경기, 남자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짜릿합니다. 자, 이제 더 부담스러운 건 엘리트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엘리트 선수들이 매우 부담스럽죠. 예, 더 재밌는 경기력 엘리트 선수들도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경기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공원 체육 올림픽공원입니다. 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